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대형버스 3탄 수소 전기버스입니다. 와! 지금 보시는 버스의 정식 명칭은 유니버스 FC2B 48.2kW 배터리로 자그마치 635km를 갈 수 있는 버스인데요. 뭔가 이상하죠? 답은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때문입니다. 자, 먼저 수소차의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연료가 되는 수소는 연료통격인 저장 탱크에 압축 저장됩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게 되면 연료전지 스택에 수소가 공급이 되면서 산소와의 결합, 화학반응을 일으키게 되고요. 이때 바로 전기가 생산됩니다. 이 발전 방식은 배터리에 전기를 직접 충전하는 방식보다 전기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용량이 작아도 주행거리는 훨씬 더 긴 것인데요. 참고로 유니버스 FC2B에는 180kW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유니버스 FC2B는 335kW 구동모터에 이튼 AMT 4단으로 내연기관 환산 시 마력은 445마력, 토크는 122.4토크입니다. 저번에 타봤었던 일반 유니버스가 440마력에 214토크였으니까 마력은 높고 토크는 조금 낮은데요. 대신 제로 60까지의 도달 시간은 15.4초로 천연가스 버스보다 0.7초가 빠릅니다. 차체 크기는 일반 유니버스의 엘레강 스트림 기준으로 전장 전폭 휠베이스가 동일합니다. 대신 전고가 3740mm로 엘레강스보다 370mm나 더 높은데요. 이거는 수소 탱크 및 관련 부품이 지붕 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붕이 높네 하는 것 빼고는 외관상으로의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자, 유니버스 수소버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최첨단 친환경차답게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MR 댐퍼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댐퍼는 차체 충격을 감쇄해주는 장치인데요. 근데 이 MR 댐퍼는 MR이라는 입자를 댐퍼 유체에 넣어서 자기장으로 댐퍼의 강약 조절을 한다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승용에 들어가는 전자대여 서스펜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MR 댐퍼 덕분에 기존 대비로 승차감과 충격 감쇄는 30%, 조종 안정성은 15% 정도 개선되었다고 하는데요. 빨리 운전해보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 MR 댐퍼 같은 경우는 현대 로템에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스마트 크루즈나 아니면 차로 이탈 경보 같은 에이다스와 햅틱 열선 스티어링에 컬러 클러스터와 무선 충전 패드도 되고요. 멀티펑션 시트 등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승객석을 보면 헤드레스트가 대형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보면 볼스터 높이가 높아져서 착자감도 좋은데요. 지금 이 차량은 중문이 없는 45인승 차량이고요. 중문이 있는 29인승 타입은 경찰버스로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 뒤쪽에 보시면 USB 충전 포트도 있고요. 상당히 쾌적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승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고! 자, 드디어 유니버스 수소 전기버스를 시승하기 전에 요번에 신형은 또 하나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바로 좌측에 이 탑승자를 위한 손잡이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사실 뭐 거창한 옵션이 아니기는 하지만 기존에는 우측에만 있었기 때문에 좀 이제 연세가 많으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탑승하기가 조금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신형은 여기 좌측까지 손잡이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정말 편안합니다. 자, 드디어 유니버스 수소 전기버스 여기 운전석에 탑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앞문을 닫고요. 버스는 이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벨트도 하고요.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저의 시그니처죠. 마이크가 있습니다, 또. 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파킹 브레이크를 빼고요. 여기 기어를 조정을 해서 드라이브로 지금 변환을 해둔 상태입니다. 이제 진짜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와, 첫 출발되는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유니버스 같은 경우는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을 시승을 해봤다 보니까 확실히 내연기관에 비해서 조용하고 가속감도 부드럽습니다. 정숙도 같은 경우는 뭐 전기로 가는 버스답게 조용하긴 하지만 뭐 덜컹거림이라든지 흔들림도 없고요. 잡소리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특히 이 수소연료전지가 들어가는 유니버스 같은 경우는 모터와 이 변속기에 흡착
차음제, 소음을 줄여줄 수 있는 커버가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어 쪽에는 라디오스 로드 부시가 적용이 되어가지고 진동과 소음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타도 정말 조용하고 편하네요. 그리고 또 이제 차체는 또 이제 프레임이 또 중요한데요. 프레임 같은 경우도 강성을 좀 더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이 내연기관 뭐 CNG라든지 아니면 디젤 엔진이 들어가는 유니버스보다 진동 소음을 훨씬 더 잘 잡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속도를 조금 더 올려보도록 해볼게요. 일단 이 유니버스 수소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모드는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전기 모터를 이용해서 가는 차이기 때문에 즉각 토크감이 굉장히 좋아서 굳이 뭐 이런 드라이브 모드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진짜 밟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저속에서 고속으로 브락셀! 얍! 오! 오! 발진되는 가속력이 진짜 좋아요. 이야! 오,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코너를 도는데도 오, 안정적이기까지 합니다. 다시 한번 밟아볼게요. 오, 근데 이렇게 전기 모터가 힘있게 이렇게 돌아가는데도 소음이 진짜 적어요. 이야, 확실히 전기 모터로 가는 차들은 진짜 이 즉각 토크감이 정말 좋습니다.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되었었던 유니버스랑 비교를 해보면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내연기관이다 보니까 첫 초반 스타트감이 조금 웨이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전기 모터로 가다 보니까 확실히 금방금방 시원시원하게 속도를 뽑아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버스 같은 경우는 승용에 비해서 막 엄청 빠르게 초고속으로 달릴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속 영역 구간은 60km 내외 정도인데요. 그때까지 이 속도를 올려주는 게 정말 빠릅니다. 자, 그럼 정차했다가 시속 60km까지 제가 풀악셀을 밟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정차했고요. 풀악셀! 얍! 오! 야, 거의 승용 느낌처럼 엄청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야! 오! 이야! 지금 이게 트랙이 길지가 않아서 조금 더 밟아봤어야 되는데 약간 아쉽긴 합니다. 아무튼 처음 속도를 끌어올려줄 때 대형 버스다 보니까 공차 중량도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 무거운 차체를 금방금방 가뿐하게 올려줍니다. 내연기관 유니버스를 탔을 때보다 첫 스타트 느낌, 발진 가속력이라든지 저속 구간에서의 효율성은 이 전기 모터가 들어간 차량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FC-EB 같은 경우는 335kW의 구동 모터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내연기관 환산 시에 약 445마력의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변속기 같은 경우는 이튼 사이에 AMT 4단이 들어갑니다. 이게 AMT 세미 오토미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전에 시승을 했었던 L 엔진이 들어간 디젤 모델 같은 경우와 비교했을 때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FC-EB가 약 5마력 정도 더 센 차량인데요. 버스 같은 경우는 고속 영역보단 60km까지의 구간이 제일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제로 60 같은 경우는 15.4초로 이 CNG 천연가스하고 비교했을 때 약 0.7초 정도 FC-EB가 조금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세미오토 미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우측의 기어 레버를 보면은 이 기어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뉴얼 모드가 또 따로 존재를 하는데요. 매뉴얼 모드로 제가 바꾸고 운전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태까지는 드라이브 모드였어요. 매뉴얼 모드 같은 경우는 D단에서 한 번 더 꺾으면은 매뉴얼 모드로 뜹니다. 현재 매뉴얼 모드 1단이고요. 1단으로 움직였을 때에는 근데 확실히 이게 내연기관 이렇게 매뉴얼 모드 1단으로 움직이는 거하고 느낌이 다릅니다. 정말 부드럽고 금방금방 나가줘요. 그럼 여기서 기어를 한 번 더 당겨 볼게요. 기어를 당기는 건 여기 레버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지금 2단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2단으로 변경했을 때에는 속도를 조금 더 올려야죠.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다운시프트를 했을 때 변속 충격이 느껴지거든요. 특히 그게 승용보단 상용에서 조금 더 크게 느껴지는데요. 여기서 제가 기어를 1단으로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오! 기어를 1단으로 바꾸니까 뭐 별도의 변속 충격까지 느껴지진 않지만 뭔가 힘이 쫙 갔다가 조금 옅어지는 게 느껴집니다. 지금 다시 1단이고요. 2단으로 다시 올려볼게요. 2단으로 올린 상태입니다.
이게 업시프트일 때는 사실 뭐 큰 변화가 느껴지지는 않지만 이렇게 속도를 다시 올렸다가 속도를 올린 상태에서 1단으로 바꿔볼게요. 오! 휘잉! 이런 소리 들리시죠? 오, 이게 업시프트에서는 부드럽게 가지만 다운시프트를 할 때에는 뭔가 인위적으로 이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미션처럼 약간 이렇게 힘을 조절해주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그리고 FC-EB에는 회생제동이 있습니다. 총 2단계로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여태까지는 회생제동 없이 다녔습니다. 없이 다닐 때에는 한번 속도가 붙고 난 상태에서는 탄력주행도 굉장히 잘 되는 편이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잘 굴러갑니다. 그러면은 회생제동 단계를 레벨 1로 설정을 해두고 다녀보겠습니다. 지금 엑셀 페달을 밟은 상태고요. 발을 떼볼게요. 발을 떼니까 어느 정도 감속이 되면서 약간 속도가 줄어듭니다. 다시 한번 속도를 냈다가 페달을 떼볼게요. 지금 뗀 상태입니다. 오, 이게 사람이 풋브레이크로 발을 밟아서 제동이 되는 것처럼 좀 자연스럽게 이질감 없이 회생제동에 개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생제동 레벨 2로 바꿔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레벨 2고요. 이제 페달을 발에서 떼볼게요. 오, 회생제동 개입이 굉장히 적극적인 타입입니다. 방금 구간이 살짝 내리막 구간이라서 탄력주행이 잘 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엑셀을 밟고 발을 떼니까 거의 정차 수준으로 감도가 굉장히 센 편에 속합니다. 뭔가 승객 입장에서는 살짝 울렁거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회생제동 레벨 1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통의 회생제동 같은 경우는 제동되는 에너지를 흡수해 가지고 주행 가는 거리를 보존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FC-EB 같은 경우는 주행 가는 거리하고 연관이 크지 않다고 합니다. 좀 아쉬운 포인트 중에 하나기는 하지만 대형차 모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런 대형차 같은 경우는 공차 중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기 때문에 풋브레이크만으로 제동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풋브레이크만으로 제동을 하게 되면은 페이드 현상이라든지 불안전한 요소들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 그래서 리타더 브레이크라고 보조 브레이크 개념이 꼭 들어가 있는데요. 이 FC-EB 같은 경우는 리타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대신 회생제동이 있기 때문에 그냥 리타더 브레이크 이꼬르 회생제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회생제동을 통해서 1단 이렇게 감도도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리타더 브레이크보다 조금 더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회생제동으로 갔는데에도 승차감이 굉장히 좋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FC-EB 같은 경우는 MR 댐퍼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MR 댐퍼가 뭐냐? 일단 일반적인 이 유니버스에 들어갔었던 댐퍼 같은 경우는 유압식이었습니다. 그냥 유체가 들어있었던 반면에 MR이라는 자기장에 반응하는 MR이라는 가루가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코너를 돌 때 코너 바깥 같은 경우는 서스펜션을 단단하게 하고 코너 안쪽 바퀴 같은 경우는 서스펜션을 소프트하게 만들어가지고 일반적인 이 유압식보다 승차감을 좋게 만들어주는 기술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MR 댐퍼 같은 경우는 상용차의 세계 최초로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진보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녔을 때 롤링도 없고 또 특히나 회생제동을 이용했을 경우에 피칭 현상이 좀 일어나거든요. 근데 FC-EB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차들에 비해서 조금 덜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승용차에 들어가는 전자식 서스펜션하고 뭔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 조금 다릅니다. 승용에 들어가는 전자식 같은 경우는 카메라와 레이더를 이용해서 전자식으로 서스펜션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딜레이가 되잖아요. 하지만 이 MR 댐퍼 같은 경우는 ECU를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서스펜션을 유하게도 하고 단단하게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빠르게 승차감 조절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런 유니버스 같은 경우는 단거리보다는 장거리를 가는 고속버스로 사용을 많이 하는데요. 승차감이 안 좋게 되면은 멀미도 나고 뭔가 금방 내리고 싶고 좀 불편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 FC-EB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내연기관에 비해서 승차감도 좋고 정숙성도 좋기 때문에 장거리를 가더라도 편안하게 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이 수소 연료 전지를 사용하는 대형버스 같은 경우는 유니버스가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득 충전했을 때 도대체 주행 가는 거리가 얼마냐? 일단 수소 연료 전지를 사용하는 차들 같은 경우는 수소 탱크에서 수소가 내려오고요. 산소와 결합되어 발전기를 통해서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뭔가 전기차지만 전기차 같지 않은 전기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정확하게 수소차 같은 경우는 전비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내연기관과 동일하게 연비라는 표현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연비 같은 경우는 지금은 더워서 제가 에어컨을 켜놨는데요. 공조기를 미사용했을 경우에는 연비가 리터당 18km대가 나오고요. 수소를 1회 가득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는 630km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요 정도면 사실 이 고속버스를 이용하는데 뭐 크게 불편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는 승용이 있고 상용이 따로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상용 수소 충전소 개수는 37개 정도 되고요. 추후에 추가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장 마지막에 수소차를 운전을 했던 게 현대의 넥소인데요. 넥소 같은 경우는 승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승용 이 수소 충전소에 가면은 350바 기준으로 가득 충전했을 때 한 5분 정도 걸렸습니다. 상용 같은 경우는 700바 기준으로 20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요. 참고로 수소 같은 경우는 키로당 충전이 되는데요. 서울 기준으로 키로당 9,9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FC EV 같은 경우는 총 34km를 충전을 할 수가 있고요. 금액으로 따지자면은 약 33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CNG 이 천연가스와 비교를 했을 때의 유류비가 연간으로 따지자면은 보통 이제 상용차가 보통적으로 12만 km 정도를 달린다고 하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거의 억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배터리를 사용하는 차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여름보다는 겨울철에 효율성이 살짝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난방기구들을 사용하기가 겁이 날 때도 있는데요. 이 FC EV 같은 경우는 연료전지 스택 열을 난방으로 같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율성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공기정화도 되기 때문에 친환경에 제대로 근접된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유니버스 수소 전기버스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확실히 일렉시티 타운이나 유니버스랑은 달랐는데요. 뭔가 힘이 넘치는 게 어쩌면 수소차는 넥소보다도 이런 상용 같은 버스에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상용차를 위한 수소 충전소가 많지 않다는 점, 인프라 구축도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버스 시승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